태양광 시스템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 볼수 있는 것들, 시스템 구성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된 기기는 이피솔라이 트레이서 A라는 제품 컨트롤러를 사용했고요. 같이 연결을 해서 MT50이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입력적으로 31V, 32V 정도 공급되고 있고요. 모니터링으로 보시게 되면, 보이시나요? 모니터링으로 보시면, 현재 전기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전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입력이 31.9V가 들어가고요. 이제 분석 단계인데, 네, 2.7A가 배터리로 입력이 되고 있고, 3.3A네요. 그리고 배터리 쪽으로는 14.4V 충전 전압으로 6.4A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드 쪽으로 출력은 안 나가고 있고요. 배터리 전기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4.4V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력단 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입력단에서 31.8V의 태양광 전기가 유입되고 있고요. 예, 3A인데, 배터리를 들어가는 양을 보시게 되면 전압이 14.5V이기 때문에 전류량이 5.1A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전압을 컨트롤러에서 전류로 바꿔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입력되는 전류보다 출력, 즉 배터리로 나가는 전류량이 더 많다는 것을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연결됐고요. 출력을 좀 가려야겠군요. 밝으니까 출력을 좀 가리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4.4V에 1A가 출력되고 있으니까 14.4W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을 보시게 되면 31.8A에 2.4A가 들어가서 31.7V에 2.4A가 들어가서 14.4V 전압으로 3A가 배터리로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14.4V에 1A로 출력 쪽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급된 전력이 일정 부분 배터리에 들어가고 4.2A가 배터리에 들어가고 1A는 출력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한번 차단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차단했고요. 이렇게 되니까 출력 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차단이 됐고요. 예, 입력 쪽이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입력 쪽에 한번 전류를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낮추거나 전류를 한번 줄여보죠. 전류를 줄이고 있습니다. 입력 쪽을 강제로. 입력 쪽 전류가 줄어든 것을 컨트롤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전압이 떨어져 버렸네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석이 끝났고요. 31.9V에 0.7A만 적게 들어가니까 지금은 1.3A, 0.8A가 벌크 충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때 출력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12.9V에 1.1A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하 쪽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0.5A만 배터리를 들어가고 1.1A는 부하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압을 좀 낮춰볼까요? 전압이 31V인데 전압을 18V 정도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18.7, 전압을 17. 17.8로 낮췄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나와서 입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거꾸로 나와서 부하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 입력량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입력측을 좀 늘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입력을 입력 전류를 좀 늘렸습니다. 입력 전류를 2A, 2.3A. 네, 이렇게 되면 17.6V에 2.9A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로는 13.7V에 3.6A가 들어가고 4.1A가 들어가고 또 나머지가 1A가 출력 쪽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출력을 차단해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장치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모니터링에서 네. 날짜는 변경하실 수 있고요. 제품은 현재 트레이서 2210A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차징 에너지인데 이게 아직 킬로와트 아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는 측정이 안 됐고요. 어쨌든 하루 측정량하고 먼슬리를 측정하는 좀 큰 값들만 저장이 컨트롤러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컨트롤러를 저희가 데모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설치한 이후로 4.48 킬로와트 아워가 배터리에 충전됐다는 내용들을 이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차지는 그만큼 충전이 됐는데 저희가 방전한 양, 램프를 켰을 때의 양이 토탈 2.86 킬로와트 아워를 사용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기록이 이 컨트롤러에 남아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현재 배터리는 14.5V까지 충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충전 전압을 그냥 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고치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3.6까지 보여지고 PV는 17.6V, 최근에 17.6V에 3A가 흘렀다는 거, 그래서 그때 52.1W가 공급이 됐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현재 온도가 좀 높아서 온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온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32.4 굉장히 높은 온도가 측정이 되네요. 온도 센서를 통해서 이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이 값을 측정을 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하 쪽으로는 14.5V 출력이 최대로 됐고요. 파워로는 0.2W가 출력이 됐다라고 표시가 되네요. 네. 온도만 한번 다시 볼까요? 컨트롤러 쪽이 32.5도씨. 기록이 일단 변하지 않네요. 네, 이렇게 컨트롤러의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관한 정보, 네, 제품에 관한 정보고요.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컨트롤 파라미터, 이제 배터리 종류나 배터리 용량, 그리고 조절해야 될 부분, 충전 값 같은 것들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쪽을 매뉴얼로 온오프 할 건지 아니면 시간 설정을 할지를 이 안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트레이서 A하고 MT50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